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왕이면 영어 골라줘요. 그래?
이거 후딱후딱 고르기로 할게요. 그래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읽고 맞아요. 고르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국어로 해줄게요. I want to ask all members if they're given a week holiday, what will they do along with their bandmates?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Yes. 만약에 보드사랑. 야, 만약에 만약에 일주일에 휴일이 주어진다면 와, 일주일. 밴드메이트는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랑 뭘 하고 싶은가? 일주일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멤버들이랑 아니, 생각도 안 해본 느낌인가? 아니야,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진짜? 너무 많아서 무조건 일단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그쵸. 처음이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거 무조건. 그 다음에 우리 그때 한번 판단 가봤잖아. 맞아요. 우리 같이 한번 판단이나 오다 예쁜 플레이스 이제 방콕을 좀 suggestion 해주시면 소개해줘요. 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다 같이 약간 나들이를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다른 멤버들은요?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 개씩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 다 똑같지 않을까? 솔직히 다 놀러 가고 싶지 않아? 맞아, 맞아. 왜냐면 우리 다 같이 컨텐츠로 뭐 약간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도 약간 우리끼리 딱 맞아, 다섯 이서 약간 놀았던 적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일주일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포리너들을 데리고 이제 아주 좋은 곳들을 다니면서 좋지. 근데 나는 좀 달라. 일주일 있잖아요. 3일만 쉬는 게 어때요? 아, 나름 쉬는 게 어때요? 같이 쉬고 그 다음에 4일 남았죠? 그럼 어때? 그럼 계속 놀면 되죠. 그럼 어때? 우리가 다 같이 슬리퍼 하는 게 어때?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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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슬리퍼 하는 거 어때? 슬리퍼? 다 같이 영화 집에서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이렇게 집에 아미도 주는 거 어때? 그런데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4일은 숙소에서 놀고 나머지 4일을 여행 가면 되겠다. 들었네 방금? 근데 혼자 쉬고 싶지 취해. 애가한데? 쉬고 싶으면 아미 혼자 더. 맞아. 쉬고 싶으면 아미 말고 우리는 숙소에 있고 아미를 내보내자. 혼자. 그냥 혼자 돌아다녀. 쉬라고 하면 나도 같이 가 이럴 거야 분명히. 맞아. 나 데리고 가 이럴 거야. 와. 엑시님도 왜 그래. 오케이. 이제 어서 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갈게요. 자, 한번 뽑아볼게요. 조금 조금하게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콘서트 하면 좋겠다. 내기네도 원하죠? 네. 귀엽다. 귀여워. 뭔가 이렇게 옮기는 게 잘 돼. 뭔가 약간 하나 같아. 귀여워. 자, 다음. 일단 여기 영어 노래네. 또 귀여워할 수 있어. 영어 됐어요. 10. 네, 오케이, 오케이. 오, 10초 세기 전에 다 걸었어요. 잘했어요. Who is the funniest among the members? 제일 재밌는 멤버. 제일 웃긴 멤버. 이거 그냥 no serious. 제일 심각한 멤버. 심각한 멤버? 질문으로 해볼까? 오케이. 그래. 일단 제일 웃긴 멤버. 가장 그래. 재밌는 사람부터 뽑아볼게요. 오케이. 진짜. 좀 고민되긴 한데. 오케이. 하나, 둘, 셋. 간다. 그치, 한나가 제일 이렇게 한 거였어? 이름을 진호씨로 오케이 제일 진지한 멤버 진지한 멤버 진지한 멤버 맞아? 맞아? 칠 것 같은데 맞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말이 아니고 노바랑 한나는 소감 한 마디씩 얘기해주세요 어떠세요? 가장 이신 중에 제일 재밌는 멤버를 뽑았는데 소감 해주신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스웨이 지금 많았는데 항상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익숙해요? 저러니까 약간 뽀뽀해주기 싫다고. 우리 다음에는 그때 하나 하지 말고 뽀뽀 오 약간 노바는 어때? 많이 봤어요. 아 진지한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완전 진지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그치. 그럼 진지하게 넘어갑시다. 진지하게. 우리 한 분이만 더 뽑아볼까? 아, 네. 맞아, 한 분이 알았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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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때요? 언니! 야, 나 정신이 없다, 지금. 안 나. 오케이. 그치, 막상 보면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너무 고민돼. 9, 8, 7, 6, 5, 4, 3, 2, 1. 오, 진짜 맞췄어요. 멤버별 상징 동물 버전. 찾아봐, 물어봐. 그 멤버별로 자기 동물 버전으로 지져봐, 물어봐. 지져봐, 지져봐. 인상이 제일 예쁘지 않나요? 자, 이제
하니까 그 포즈 하나 해볼까? 포즈? 포즈?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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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있어. 뭐 해볼래요? 혹시 너무 우리끼리 보나? 됐습니다. 같이 보자. 어 근데 어떻게? 이거 세 개 있거든요? 나 뭔지 하나 몰라. 나 못하고 모르면 아는 거 하면 되지. 아니면 그냥 일단 한 수로 해볼까? 오타쿠 하츠가 뭐예요? 아는 사람? 보실수? 어 지금 뭐야? 한손 언제 한손 하츠? 이렇게요? 어떻게 알려줬을까 이거 나 알려줬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오타쿠 하츠 해볼까요? 아 근데 마이크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잠깐 두고 포즈를 취해볼게요. 아 너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한 명은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이렇게 다 설명이구나. 아 내가 이거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 되잖아. 어때? 괜찮아? 어때? 그래 좋아. 야 그 그래 오른손이 움직이고 왼손이 하지. 반대 그 약간 이렇게 오른손이잖아. 왜 아니 왼손이지? 왼손 아니면 왼손이지 모르겠어. 언니 다 돼야겠죠? 그렇다면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토론을 시작해볼게요. Let's go.
보시면 여러분 주제가 있어요. 진팀의 벌칙은 애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 지지 말아야 했어. 아, 나 진짜 같아. 언니, 우리 이겨야 돼. 아니야, 우리 당연히 이겨. 근데 이 차트 뭐 안 돼? 저희가 오. 처음 보거든요, 주제를? 처음 보는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오. 대망의 첫 번째 질문. 마이 팀은 사람 많은 아 일단 주제는 다음 중 더 피하고 싶은 고백 방법은인데 대충 봐도 약간 힘들다 이거. 잠깐만. 자 마이 팀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스케치북 고백 그리고 아이돌 팀 단체 SNS 방에서 고백. 자 그러면 마이 팀은 네. 고백 나도 좋아해 나 사귈래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마이 팀은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스케치북 고백을 하는 게 더 피하고 싶다. 그치, 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는 단체 SNS방에서 고백하는 게 더 실패를 얻기를 피하고 싶지 않아? 어, 근데 나는 진짜로 단체 SNS방에 고백하는 게 더 싫어. 왜? 자, 어? 시작해요. 렛츠고. 전혀 아닌데. 시작해요. 봐봐요. 잘한 번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먼저 말할게요. 보고 있어요. 잘한 번 주세요.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길거리에서 스케치북 고백은 어쨌든 길거리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스타일이에요. 그거 뭐 그분들 앞에서 고백하면 뭐 그래 그만큼 날 좋아하나 보다. 너의 마음, 날 향한 마음이 그만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근데 단톡방은 내 아는 지인들이 있는 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나한테 고백을 갑자기? 그러면은 그게 나는 더 별로라 생각해. 근데 이네 주제가 사람 많은 길거리가 더 피하고 싶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잘못 말했나? 말을 잘못했어요. 더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니까. 자, 지우세요. 그러니까. 근데 길거리에서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왜요?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안 되니까?
그럼요. 모르는 사람이 딱 찍고 그러니까 10m 걸쳐서 어때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레디들이랑 아는 사이였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 리드님 우리 운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면은 운명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 아는 사람이 아는 거죠. 왜냐면 캡처해서 뭐 떠들어다녀. 맞아. 아니 진짜 막 그 캡처 너 아는 사람 왜 그렇게 인스타 올라가? 너 아는 사람 왜 그렇게 이렇게 아니 우리 아는 사람 아니, 아니 너 너랑 친한 사람이면 왜 그렇게 캡처하고?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캡처가 올라갈 수도 있어. 얼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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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아니 그 아닌 것 같아. 나 진짜로 서운해 하는데? 항상 레디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스케치북 고백이 좀 별로인 것 같아. 나도 너무 별로야. 아니 근데 SNS가 더 별로야. 이 사람들이 우리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영상이 뭐 SNS에 올라갔다 쳐요, 여러분. 근데 올라간 거 내 생각에는 길어야 한 달이면 아무도 날 몰라. 맞아. 근데 야, 회사 갔는데 이제 퍼지지? 그러면 내가 회사할 때까지 그냥 계속 돈 맨날 언니 지금까지 보는 레전드 영상 같은 거 몰라요? 그거 원래 영상 한 번 퍼지면은 그거는 계속 회사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긴 하죠. 그게 더 어? 그래 일단 각자 입장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판단은 우리 레디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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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결정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여러분? 결정 좀 되셨어요? 어, 약간 두근두근한데? 내가 제일 두근거리거든요, 지금. 과연 니즈는 수습에 성공할 것인가? 한번 자, 그래서 길거리가 더 피하고 싶다 하면은 마이를 들어가신 되고요. 뭐지? SNS 나한테 SNS감을 더 피하고 싶다 하면 아이돌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해볼게요. 하나 둘셋 스웨이! 마이! 마이! 보여! 잘했어! 해! 얼굴 보여주세요. 보여요 보여요. 좋아. 저 짤싸. 여러분 뒤로 갈게요. 저 짤싸. 아 인정할게요. 나는 솔직히 예쁘면 뭘 못해줘.
나쁘지 않아? 우리 아미가 그래도 비교적 순한 편에 들고요. 아, 뭐 그건 인정해. 생각보다 다루기 쉬운 아이기 때문에. 다섯 살 아리아는 여기가 다섯 살 아리아? 너무 힘들어. 키울 수 있잖아. 말을 안 들어. 아, 내가 다섯 살 아리아 말을 안 들어. 내가 괜찮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미안한데 다섯 살 비슷한 거 같아. 어? 네? 놀랐다. 나 진짜 괜찮았거든? 어, 그래서 다섯 살로 지금이랑 비슷할 거 같아. 아니야. 너 다섯 명 있는 팀이라니까. 언니 이거 나한테 선실인가요? 이게 자체가. 근데 다섯 명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다섯 살 아리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지금 수정이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애기야. 그러면 와 진짜. 아 너무 귀엽겠다. 진짜 아리아 이번 해도 행복이 와. 괜찮아. 다섯 명 아리아 발견하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근데 다섯 살 아리아는 우리가 못 본 모습이잖아요. 다섯 명 아리아는 지금 아리아의 모습으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다섯 명 케어하기 힘들어. 아, 그건 맞아. 한 명이 더 쉬워. 왜 건강하기 어렵지? 아니야. 우리 어? 성인 아리아가 다섯 명이 훨씬 쉽지. 다섯 살 아리아는 순해서 괜찮아요. 다섯 살 아리아. 동의해. 맞아요. 순하고 애교도 많고 얼마나 좋아. 자, 누가의 방법? 아리아 다섯 명 있으면 우리 어차피 아신 분도 빵까지 까시기 있어야 까시셔야 돼. 마이크 오프 해줄까? 그래? 왜? 어, 터져있어. 마이크 오프 가실까? 아, 오프 가실까? 아,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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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가실까? 아, 왜 괜찮아? 팝 많이 하면 되지. 뭐? 어? 비싸잖아. 원래 대가가 있는 법이야. 예쁜 사람이랑 살면 대가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아니? 대가가 없어도 되는 대가가 없고 그리고 훨씬 귀엽고 훨씬 예쁘고 훨씬 사랑스러운 다섯 살 아리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성인 아리아보다는 다섯 살 아리아가 좀 고프신 거죠? 아니 성인 아리아 말 잘했네. 성인 아리아 다섯 명보다는 다섯 살 아리아. 그렇죠. 다섯 살 아리아. 지금 약간 아리아가 세우는 터진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은 한데. 그렇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우리 이긴 것 같아요. 어, 근데 괜찮은 거다. 너무 자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긴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는 우리의 입장. 그치? 우리의 입장. 레디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 레디들은 다섯 명 아리아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 아리아 입장 한번 들어봐. 내가 넷이 지금 약간 바쁘게 얘기했으니까 없어. 너는 뭐가 네? 저 혼자 팀인가요? 아니, 혼자 팀인가요? 이거 쉽지 않네요. 근데 어떡해. 아리아 너도 빨리 아리아 다섯 명이 낫다는 거 빌려봐요. 아니 그래 나중에 낫겠죠? 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 이제 이거 진 팀이 애교 벌칙 있는 거 알지? 나 생각 진짜 없어. 나 블랭케지고. 그러면 일단 투표. 아, 해볼게요.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투표 한번 해볼게요. 네. 자꾸 그런 말도 회유하지 마세요. 저 흔들리지 마세요. 아쉽게 사라집니다. 그럼요.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다섯 명 아리아가 날 것 같다 하면은 마이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섯 살 아리아가 날 것 같다 하면은 아이돌을 들어주시면 돼요. 맞아, 맞아. 오케이.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야! 우와! 우와! 그치? 그래, 이게 다섯 살 아리아? 이건 좀 실망스러워. 아, 맞아요. 다섯 살 아리아면 아이돌 못하겠지. 20년 뒤에 커버하면 되잖아. 20년 아니면 어려운 것도 키즈 스타 이런 거 하면 되지. 키즈 스타 아이돌 못하죠. 아이돌 못하죠. 어, 왜 끝나고 나 얘기해. 다 끝났어. 아, 그래요. 아이. 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원래 그쵸. 1대1이에요. 마지막 게 또 재밌게. 오케이, 마지막 질문 갈게요. 여러분, 재밌죠? 네. 정말 즐거운 거 맞죠? 저희는 즐거운 재밌어요. 나는 방송이 힘들었어. 와, 이거는 여러분. 다음 중 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은 1번 마이 팀 다른 아이돌 팬싸를 간 레디. 어? 어딜 가? 어?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자 일단 계속 계속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아, 이번에 우리 아, 어떻게 시작할까요? 잠깐만 시작합니다. 아니 배경화면 펴준다? 그만하지 이미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열받아. 자 왜냐면요 배경화면 펴준다 그러면은 이제 폰 키팅만 딱 그 아이돌 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100% 팬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봐봐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딱 다른 아이돌 사진이었으면 진짜 피나네요. 그런 거 큰일 났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다른 아이돌 팬츠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냥 한 번 하면 뭐 끝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예비 사진을 쓰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팬이라는 딱 증거가 있잖아요. 맞아 뭔가 사실 다른 아이돌분 팬사를 갔다 왔다는 거를 이제 물론 안 돼요 여러분은 알았나?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약간 영탐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분위기를 좀 보러 갔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배경화면은 그냥 24시간 보고 싶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맞아 팬츠 한 분이잖아. 그렇지 진짜 맨날 보고 오는 거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거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언제 하냐? 안 돼 안 돼 그치?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나서? 이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화가 들끓어 올라와가지고 조금만 진정해보세요. 진정하세요. 지금 나의 이 옷 색깔 그 자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봐봐요 사진? 그래 봐봐 세상에는 많은 아이돌들이 있고 예쁜 가골들도 많고 한눈 팔 수 있고 나 한눈 팔 수 있다 생각해. 진짜로? 그래, 갑자기 한눈 팔았어. 아 팔려서 아 진짜 아 이분이 좀 예쁜 것 같은데 아 배경화면 해야겠다 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거에 물론 하지 말면 좋겠긴 해. 근데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약간 사람은 어쨌든 갈 때 같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어. 근데 팬싸를 갔다? 팬싸를 내 손으로 신청해서 걸어서 오, 가는데 사인을 받고 아니 있지 가서 박수를 치고 너무 아니다 즐겁게 웃고 아니다 사진을 찍어 어떡해 그건 안 되지 안 되죠 그거는 봐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열 번 되는 거야 맞아요 그건 절대 안 되지 그거는 팬사를 당보는 그거는 이미 마음이 거기로 기울었다는 증거야 그렇죠 절대 안 되지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네 자 우리 배경이잖아 그 다음 분 아이돌들의 갤러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너무 많아. 첫 번째 있어. 근데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그거 들어가서 설정을 하고 이제 얘네들의 손을 이렇게 직접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야 손을 직접 누르는 것도 그렇게 싫은데. 아니 자기 발로 가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사인도 받는 게 얼마나 좋아. 액션이 18레스도 쉬어야지. 야, 너 왜 갑자기 오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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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래, 엑스는 쉬었어. 그러면? 그래, 그 사이에는 또. 아, 안 되지, 안 되지. 펜스 안 되지. 아니야. 펜스 안 되지. 펜스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진심을 말을 해. 펜스 안 되지. 친구가 있는 거잖아. 아니. 배경은 진교가 아니, 아니. 안 되지. 자, 여기 일단 컷하고. 그 만약에 여기 팀에 이게 설득력이 있었다 하면은 마이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한나의 애교가 너무 귀엽다 하면은 아이를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한나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